여기 기사 타이틀을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삼성전자 살 필요 없네. 75% 오른 반도체 ETF는 어디? 하고 나왔습니다. 어디긴요?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이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벌 IT 기업 엔비디아가 기록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240%나 급등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도 지금 한달 보름 지났는데 벌써 53%나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 중에 있습니다. 거기다 시가총액도 지금 3위까지 올라왔어요. 이제는 글로벌 시가총액 1위, 2위를 다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자리까지 넘볼 차례입니다. 어제는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는데 하루 만에 3위인 알파벳도 넘어서서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 2위 애플 다음으로 3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엔비디아를 담은 글로벌 반도체 ETF들의 수익률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에 보면은 상장 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투자하죠.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또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에이스에서 정말 좋은 종목들 나왔어요. 최근 1년간 여기 표에 나오는 거와 이제 달리 현재 오늘까지 보면 64%. 또 코덱스 미국 반도체도 64%. 또 타이거 미국 필반나 여기에는 2021년 4월 제일 먼저 상장됐죠.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50%. 그 다음에 아리랑 글로벌 DRAM 반도체라고 있습니다. 43%. 이렇게 네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국내 코스피 대장이죠? 삼성전자 같은 기간에 15% 상승한 것과 비교를 하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성 종목을 보면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항상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실 겁니다. 10종목에 투자해요. 근데 특징이 10종목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 22.7%, 또 TSMC 21.63%, ASML 21.57%, 삼성전자 15.84%. 그래서 이네 종목이 무려 약 80%가량입니다. 나머지 6개 종목, 필라델피아 반도체 6개 종목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미국 반도체 보면 25종목이에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24.05%로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TSMC 9.4%, 브로드컴 5.77%. 브로드컴은 잘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신데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해요.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요. 그 다음에 AMD 5.57%, ASML 4.95%.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죠. 또 여기에 가장 먼저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타이거 필반나 30종목이에요. 엔비디아가 10.21%. 코덱스 미국 반도체와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에 비하면 엔비디아 비중이 반밖에 안 되죠. 반도 안 됩니다. AMD 9.4%, 브로드컴 9.07%, 퀄컴 7.59%, 인텔 6.41%. 그래서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10종목, 코덱스 미국 반도체 25종목, 타이거 필반나 30종목에 투자하는 종목들인데 이 수익률이 보면 1년간 50%, 64% 이 정도에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코덱스 미국 반도체, 타이거 필반나 1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55%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15% 나오니까 평균 3.7배의 수익률 차이가 납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또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보면 특징이 네 종목이 평균 20%씩, 삼성전자가 조금 비중이 떨어지지만 평균 20%씩 보면 가장 비중이 큰 종목들이에요. 16관을 본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18,352%예요. TSMC는 641%, ASML은 887%, 그런데 삼성전자가 170%.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일단 뺍니다. 너무 높으니까. 빼고 TSMC가 641, ASML 887. 두 종목의 평균이 10년간 764% 올랐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170%니까 요 TSMC와 ASML과 같이 비교만 하면 엔비디아는 빼더라도
그래도 4.5배 차이 납니다. 10년간. 근데 엔비디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정말 10배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1, 2년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60세 되신 분들도 25년 보유할 것 아닙니까? 평균 85세까지 수명을 생각한다 그러면 50세면은 35년 동안 보유합니다. 그렇다면 몇 배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국내 시장에서 원화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를 매수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미국 시장에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삼성전자 수익률 말고 정말 개인적으로 사랑한다. 어느 정도 사랑인가 하면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정말 더 오래전부터 사랑해왔습니다. 그런데 수익률, 투자 수익률과는 당연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2021년부터 미국 시장의 ETF 종목들이 현재까지 앞으로도 계속 좋은 ETF 종목들이 쏟아질 거예요. 지금 계속 좋은 거 나왔죠? 앞으로도 또 나올 겁니다. 계속.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의 투자 수익률 차이가 이렇게 크게 두 배도 아니고 5년만 투자를 해도 무려 5배씩 수익률 차이가 나는데 투자를 안 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타이거 필반나가 21년 4월 9일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과 같은 날 상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달 후에 코덱스 미국 반도체가 21년 6월 30일 날 상장했습니다. 그 다음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는 22년 11월 15일 날 제일 늦게 상장됐죠. 아리랑 글로벌 디램 반도체도 22년 9월에 상장됐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글로벌 디램 반도체는 빼고 이거저거 다 합하다 보면 뭐 좋은 종목들 무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X만 뽑아서 우리가 투자 중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5년 비교는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타이거 필반나 대신 SOXS, 코덱스 미국 반도체 대신 SMH, 우리가 가끔 확인하죠? 삼성전자와 이 세 종목만 5년만 비교를 해도 SOXS가 243%, SMH가 296%, 수익률 평균 보면 SOXS보다 SMH가 조금 더 높아요. 또 국내 원화로 투자하는 타이거 필반나보다 코덱스 미국 반도체가 조금 높듯이 말이죠. 이 두 종목의 5년 평균이 270%예요. 반면에 5년 동안의 삼성전자가 55%면 4.9배, 5배의 차이가 납니다. 5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5배의 차이가 나니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림이 나옵니다. 이 AI, 인공지능 산업이 특히 작년 정도부터 지금 급속도로 지금 앞으로 확장돼 나갈 것입니다. 이 산업이 증시의 주도 테마로 등장을 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GPU,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시장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ETF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 지금 세 번째로 시가총액이 1조 8,253억 달러. 얼마 전에 1조 넘었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1조 클럽에 가입했어요. 근데 벌써 거의 두 배 가까이 1조 8,253억 달러.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TSMC, AMD, ASML, 또 요즘 ARM 뜨고 있죠. 어플라이드, 또 램 리서치, 퀄컴 연일 상승을 하면서 글로벌 반도체에 집중 투자한 ETF의 수익률을 계속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개별 종목을 투자하면서 리스크를 줄이고자 유망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묶어서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더 좋습니다. 더 안전합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기 힘든 점도 ETF 투자를 통해서 극복이 가능한 것입니다.